해외 출장 가는 길이었는데요. 기내 방송에서 해주는 영화를 보다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. 물방울이 그대로 올라가면 내용물 안 남고 뭔가 깨끗해지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풍선을 사가지고 풍선에다가 로션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, 집에서. 대충 되더라고요. 아, 이거 잘하면 되겠구나. 그 생각을 했죠. 별사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기술들 많이 접하잖아요. 기술 발전함에 따라서 환경이 점점 망가진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. 샴푸나 뭐 로션 쓸 때 내용물 남는 이슈는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느끼는 그런 문제점들이잖아요. 몇십 년 동안 이제 방치된 문제점인데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되고 식품이나 의약품, 케첩이나 시럽, 마요네즈, 참기름이나 이런 것들부터 비타민 아니면 뭐 해열제 이런 것들 다 저희가 적용하려고 제조사 입장에서도 쉽게 재사용하고 재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준다라고 하면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걸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. 마스크를 쓰고 다닐래 아니면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 좀 번거롭더라도 씻어서 버릴래 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다 차라리 깨끗하게 씻어서 버리고 마스크 안 쓸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것 같거든요. 이제는 그런 어떤 임계선상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라도 소비자들은 변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다른 아이디어가 있긴 있는데요. 아직 구체화된 게 아니어서. 네. 열심히 해서 3년 안에 발명은 관심이다.